안녕하세요. 그런줄이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숭이도 원숭이도 할 수 있다. 네. 이지 페인팅. 쉽게 한번 칠해보는 거를. 알겠습니다. 이게 구하기 쉬운 키트예요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크기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저게 스케일이 얼마나 되나? 이게 400대 1 뭐 이러나? 네, 굉장히 작죠. 네,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350분의 1 뭐 이러나? 그 정도 됩니다. 이게 그 건프라치고는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디테일은 좋은데 아 이거 도색하기가 조금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야 벌써 스텝 2까지 넘어갔어. 어머나? 이런? 그만큼 보잘 것 없이 칠했다. 무계획적으로. 그렇지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죠. 요게 네. 그 밑색 칠할 때 뭐 크기가 작건 크건 간에 그냥 그 파트별로 색깔을 상정해서 퍽퍽 칠하는 게 주안점이야. 근데 형 마스킹을 안 하고 이렇게 칠할 때 뭐 좀 팁이 있어요? 팁은 주로 그 경계나 아니면 단차 그런 것들 이용해서 붓끝을 그 단차의 모서리 안쪽 거기에 걸쳐서 칠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안 넘어가. 안 빚어가니까. 그치. 그러니까 뭐 90도로 꺾여 있거나 그런 부분에 붓을 딱 눕혀갖고 슉 지나가면은 거기에.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크기가 작은 키트들은 형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고 해도. 그치. 예, 볼만 하더라고요.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.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시기를,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. 저기서도 넘어간 거 되게 많아. 지금 보라색 보이잖아, 저 흰색 부분에. 근데 저거는 또 이제 나중에 워싱 하면서. 그치. 그림자로 덮어주면 또. 워싱 하거나 하이라이트 넣어줄 때 저걸 덮으면 되니까.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.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냥 막 칠하시고 그러니까 저거 건담은 사실은 그 파트별로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.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뭐 다른 키트 뭐 마시는 크리거 하실 때에도 그냥 걱정 마시고 마구 칠해도 전혀 문제 될 거 없다. 불법은 아니다. 그렇지. 아니 재밌어 보여요. 이렇게 칠하는 거. 이번 컨텐츠의 또 재미가 스텝으로 나눠서 뭐 원숭이도 칠할 수 있게 쉬운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도 칠할 수 있다. 사방이 어질러져 있어도 칠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. 저 작업 환경 봐요. 그렇지. 근데 실제로 물감이나 재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. 여러분 이거. 네. 정말 그냥 키트 하나 사서 물감이랑 물감 한 서너 가지 색상? 이게 포인트인 거죠, 이제. 그치. 여기서 그 칠하기 전에 저거는 유화 성분이잖아.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. 그냥 저 위에다가 바르고 다시 한번 그 위에 탑 코트를 수성으로 뿌려준 다음에 다시 수성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. 솔벤트로 그래서 지워가면서. 근데 수성 라카 수성 탑 코트라고 해도 두껍게 칠하면은 물과 기름 반발 같은 게 좀 생겨. 근데 그럴 때에는 수성 도료를 유성 베이스 위에 칠할 때에는 조금 더 진하게 묽게 하면은 그 물과 기름의 반발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. 약간 진하게 칠해주는 것도 방법. 요거 워싱은 좀 재밌어요 할 때. 그치. 콕콕 찍어 바르고 씻어내면서 내가 원하는.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씻어낼 때의 양감이 바로 나오잖아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쾌감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. 성취감 같은 게 들어요. 보면 디테일이 확 도드라지니까. 맞아. 씻어내면서. 이게 아까 대충 칠한 거에 섀도우 부분만 처리해 주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되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 너무 넘어갔다고 역시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. 그렇죠. 덮어버리면 되니까.
근데 이게 오늘 원숭이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을 한번 잡아보긴 했는데요. 원숭이는 못할 것 원숭이? 그치. 그러니까 동양 쪽에서는 아, 나 솔직히 여기 이미지에 썼던 침팬지 되게 싫어하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이상 그러니까 비하한다기보다 아주 쉽다라는 의미 그쵸, 그쵸. 그런 저 거지. 아니 베스트셀러 시리즈 책이 있어요. 저 이름에. 뭐 원숭이도 할수 있는 코딩, 뭐 원숭이가 그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인데 저 시리즈가 있습니다. 그치. 글로벌하게. 외국 쪽. 이렇게 해서 씻어주면 그 덩어리가 확실히 달라지지. 짙은 물감이 이 온폭한 곳에 들어가서 고이면서 그렇지. 어두운 부분을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이 도드라지는. 여기까지는 한번 저도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 정도 하고 내가 쓸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지금 요거와 비슷한 타미야의 그거 있지? 그 뭐냐? 웨더링 마스터인가? 웨더링 마스터. 그걸로 위에 표면을 긁어줘도 되게 괜찮아. 얘는 지금 흑연가루. 흑연가루. 호미와방 같은 데서 이 팔죠. 코테킨산인가? 요거는 지금은 안 팔지만 요거 대용으로 호미와방에 가시면은 흑연가루를 팔아요. 우리 정말 호미와방 사장님이 언제 티타임 한번 하자 그럴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, 뭐, 만약에 거기까지 죄송합니다. 저기, 화방넷, 뭐, 알파문고, 들어. 여러 군데 있습니다. 그냥 입에 배 있어서, 호미와방이. 근처 화방 가시면 있어요. 네. 야, 그러니까 그림자 넣어주고 밝은 부분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또 그치. 크기가 작고 이렇게 몰드가 오밀조밀한 것들은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 근데 저번에 얘기해줬잖아. 같아요. 어둡고, 그 섀도우까지 처리를 해준 다음에는 하이라이트를 꼭 체크해주라. 하이라이트가 처리가 되면서 더 양감이 극대화되는 거지. 이제 피니싱 하면서 이제 밝은 부분들을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웨더링 마스터로 쓱쓱 긁으셨으면은 그냥 아까 거기서 끝내셔도 되고. 자기 만족하는 그렇지. 수준까지. 만약에 뭐 만족스럽지 않다, 그러면 오늘 요 스텝을 계속 반복해도 되는 거고. 그렇지. 좀요 핑크는 빨간색이 차폐가 잘안 되잖아. 그쵸. 짙은 색 위에 빨간색 올리면은, 정말 여러 번 칠해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잖아. 그러니까 밑색을 밝게. 100번 칠할 거두 번에 칠하자. 그래서 저걸로 한 거야. 근데 핑크색을 얹었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. 그러게요. 그다음에 요거 붓질할 때에 저 안쪽 눈 보면은 그 미세하게 뾰족한 아주 굉장히 예각으로 되어 있는 음각 부분이 있어. 저거는 붓의 각도나 붓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붓을 눕히면은 그 자리에 아주 딱 걸맞게 들어가. 눕혀서 콕 찍는 느낌으로 붓의 모양을 찍듯이 찍으면은 저런 부분 처리하기가 쉽지. 그래서 이렇게 수르륵 뚝딱. 그치? 아쉽다. 아니, 아쉬운 게 아니고 아쉽다. 띄어쓰기 띄어쓰기 잘해야지. 잘했어. 침팬지 싫어. 이렇게 해서 마무리. 볼만해요. 여기서 면더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. 이게 작고 몰드가 좋은 키트들이 요런 도전 해보기가 참 좋아요. 역시 우리는 거날못이라서 이 기체가 무엇인진 얘기도 안 했어. 봄트로펜이라고 해요. 네. 도움이라고 합니다, 도움. 아이고, 이쁘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안녕.